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 앞서서 모든 것을 하락시킨 달러 강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이후로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되는 동안 유로화는 약세가 됐고요. 엔화도 약세가 됐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낼 거야 이런 이야기는 이미 줄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러 강세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제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외적으로 너무 좋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지금 캐나다는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유럽은 아우 지금 이거 금리 지금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냥 언더슈팅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올려드린 영상이죠. 그냥요에서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식시장 강세장 끝났다고 하던데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왜 미국 주식을 안 좋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중도, 어떻게 이렇게 빅테크들의 성장 계속 유지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반박하는 논리로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세계화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서비스의 수출이고,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이죠. 사실은 이게 테슬라의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AI 시대에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혁명 시대로 비교해보면은 피처폰은 전기차인데 스마트폰은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는 게 있냐, 로봇과 AI가 합쳐질 수 있는 회사가 있냐 라고 생각해보면 요건 이제 사실 테슬라밖에 없어서, 제목은 골드만삭스고 내용은 새로운 세계화였지만 결론은 테슬라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없으면 중국이 다 먹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마켓쉐어 기준으로 보면은 녹색이 중국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지역인데요.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성장률은 완만하지만 중국이 워낙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한테 다 밀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문영 연구원님의 자료에 보면 일본과 독일이 수년 동안 기록했던 자동차 수출 물량을 단 2년 만에 중국이 제쳐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얼마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하에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시간에서 12% 정도 상승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점,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야 이건 미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꿈을 꾸게 해줬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을 보면 이 노란색이 자동차인데요. 물론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70%, 80% 수준으로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인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위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 쫄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어서 올해 우리가 몇 대나 팔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못하던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도 내년에 20에서 30%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해줬다는 점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동차가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20%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EPS가 크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의미 있는 것이 매출이 줄었는데 마진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낮아졌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의 매출 총 이익률이 크게 성장했다. 이 그림 보시면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총 이익률이요. 와, 다른 사업부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부분도 사실 가려져 있지만 굉장히 큰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버 트럭 때문에 전년 대비 FSD 매출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매출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량 배송도 좀 증가했고 규제 크레딧 수익도 증가했다. 이게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차량당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물론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소프트웨어만 파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제조회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매출 원가를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핵심인데 이것을 역대 최저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회사 앞에서 사이버트럭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의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아직 사이버트럭을 보면 우와 하면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이버트럭이 이번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가 됐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많이 팔린 것이 모델3하고 모델Y니까 이 사이버트럭이 세 번째로 많이 팔린 그런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이버트럭에서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다는 점, 두 번째는 수익성이 다방면에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꿈인데요. 꿈. 이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 보니까 드림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꿈을 꾸게 해줘서 고맙다. 프리미엄을 좀 줘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FSD, 여러분이 잘 아시는 FSD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전 12.5에 비해서 버전 13이 조만간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한번 개입할 때마다 갈 수 있는 거리가 5배에서 6배가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한번 개입을 해야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아마도 FSD 13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루한데? 뭐 개입할 일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5배에서 6배는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테슬라의 내부 추정으로는 FSD가 사람보다 안전해지는 시점은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가 될 거다. 아, 이건 천지개벽인데요. 이것은 피처폰이 스마트폰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로보택시 행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보택시 도대체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의 일부 직원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승차 공유 앱을 개발했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대중에게 공개해가지고 일반 대중도 차량 호출 앱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꿈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버 캡에 대해서 이게 뭐 디자인이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일축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혁명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제조업의 혁명이고 이것은 일반 자동차 라인보다 절반 정도 더 좋을 거다. 이거는 격이 다르다. 우리는 비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자동차를 너무너무 싸게 만드니까 이것보다 싸게 만드는 혹은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했을 텐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사이버캡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의 실적 장표에 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손을 강조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손가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가장 발전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매스 프로덕션이잖아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을 표현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계속 꿈을 꾸게 해줬다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67배예요. 그리고 GM과 포드는 5배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지금 비싸게 이미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라는 점이고요. 그 점을 감안하시되 계속해서 테슬라가 꾸고 있는 꿈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계속 함께할 것이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커뮤니티에는 올려드렸는데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로 투자 스터디를 모집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서로 보완하면서 열심히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원을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